한인문화회관이 오는 11월 6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여러 게임들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우정 PD입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오징어 게임 주최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하나요? 네, 오는 11월 6일 토요일인데요. 오후 2시에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행사장에서 일단 행사가 시작하고요. 그리고 박물관과 갤러리에서 그리고 문화회관 공원에서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네, 이 행사 주최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 네. 이제 주최 목적은요. 저희가 요즘 이제 너무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너무 많은 폭발적인 반응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드라마 자체를 홍보하기보다는 그 저희 고유 전통 놀이 문화를 올바른 게임 방법을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어떤 게임들을 하나요? 네, 그 이제 보시면 드라마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놀이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고나 뽑기 놀이, 그리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리고 줄다리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징어 게임까지 여섯 가지 게임 다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참가비나 상품 등이 있나요? 네, 참가비는 이제 1인당 10불인데요. 저희가 사전 등록을 하셔야지만 게임에 참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아직 코비드가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이 아니라서 사전으로 등록하신 120명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요. 뭐 이제 상품이 특별히 상품 같은 건 없는데 상품으로 그 이제 한국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게임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간식거리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KBC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이거 지금 저희도 이거 행사 준비하면서 많은 문의도 받고 뭐 반응이 정말 폭발적인데요. 오셔서 그 사실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 자체가 약간 게임 방법이 폭력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저희 행사에 오시는 거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 없이 저희는 이제 이 온 가족이 와서 모든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을 하면서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는 그런 날로 준비하고 있으니까는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네. 혹시 지금 몇 명 정도 모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은 저희가 그 포스팅을 하고 나서요. 그 보도자료 나가고 이틀 만에 등록은 마감됐어요. 120명이 네. 다 마감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등록하실 분들은 웨이링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웨이링 리스트 한 저희가 100분 정도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너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도 결정은 안 났는데 지금 이제 회의 중에 있는 게 한번 어떻게 하면 게임을 만약에 1차 게임이 성공적으로 잘 끝난다면 게임을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을지 그거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다른 데서 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아,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네. 이거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한국 분들보다도 이게 뭐 그냥 그 인종이나 지금 뭐 연령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운타운에 한번 가서 예,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나요? 아직 확실히 그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젊은 외국 타인종이 많으세요. 아, 네.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약간 눈에 띄는 게 어릴 적에 내가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엄마랑 딸이 함께 등록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되게 엄청 큰 대회인 줄
되게 엄청 큰 대회네요. 아, 생각보다 네, 되게. 그렇죠. 저희가 이게, 저희도 진짜 상상을 못 했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팅이 그냥 하루 만에 너무 폭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뭐 몇천 명 되시는 분들이 포스팅을 쉐어해 가시고 지금까지 그 포스팅이 리치된 게 거의 한 해프 밀리언 정도 현재까지 포스팅이 퍼져 나갔거든요. 네.